할렐루야, 민대감님. 아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아니, 이거 지금 생방송 켰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여보세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명장 수여했는데. 그거 뭐 예? 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참. 근데, 아니, 민영삼 원장이 늘 박지원은 특공대라고 그러는데, 연락처 두절된 특공대라고 그랬는데, 본대하고 연락도 두절된 특공대라고 그랬는데, 본대 연락은커녕 이거 국정원장이 돼버렸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 따따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황망하죠, 황망해. 황망해. 근데 네. 좀 아쉬운 게요. 어쨌든 뭐 절차상으로 네. 네. 뭐 문통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야당이 소수니까 아무리 야당이 주장을 하더라도. 근데 정말 그 30억 달러 경제협력 개발 그게 예. 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나는 절차상에 저는 그게 좀 문제, 너무나 아쉽고, 말이야. 예. 그게 오만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가 뭐 국회입니까, 지금? 뭐 완전히 일당 독재가 돼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과거사에 다 드러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보도도 됐고, 여배우하고 그뭐 스캔들이나 뭐, 이게 진전된 문제라든지, 또 사실은 우리 고향 쪽에서는 저는 저기 원래 단국대 나왔다고 자꾸 그랬는데, 우리는 다 광주교대 나온 줄다 알고 있었죠. 광주교대. 고향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아,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광주교대에서 단국대로 편입한 줄만 알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단국대 그 상학과 졸업했다라고 공식 문건에 쓰니까 누가 그걸 검증하려고 하겠어요? 아, 그런 모양이다 하고 졸업증명서 다 있을 때고, 선관위에서 확인했을 때고, 하는데, 그 편입학 과정에서 그 하태경 의원이랑이 그 제기한 그 학점의 문제, 이런 문제가 그렇게 그 도사리고 있었, 숨어 있는지는 진짜로 몰랐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 시절에는요, 대학 졸업장 다 사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 맞아요. 호랑이 예, 학교도 안 담배 피던 시절이야. 나가고, 그때는, 학교도 안, 민원장이 태어나기 아니, 전이라서 55년 몰라. 전 군대에서요, 우리 그, 이거 지금 방송이요? 방송이요. 오메, 진짜요? 오메, 오메, 진짜요.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아니, 55년 전 군대는 지금 군대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까라면 까. 그렇지. 상관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고, 육군 2등병, 1등병이 어디 영외를 나가요? 일과 시간 끝나고, 그러니까. 밤 10시에 점호할 때까지, 예? 일석 점호, 저기 뭐야, 야간 점호할 때까지 딱 서가지고 모포 각 세우고, 딱 대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단국대학교를 밤에 나가서 달렸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무슨.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랬으면은, 그 시절에는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비아냥 그릴 것이 아니라,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시절에는 좀 어수선해서 어수룩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그 어떤 특혜성 그런 걸 해서 군 복무는 뭐 열심히 했고, 황제 복무 뭐 그런 의혹은 있지만은, 어찌됐건 대학은 제가 좀 그렇게 뭐 졸업장 샀습니다라든지 솔직원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아니, 내가 당당하게, 나 저기 저 저기 뭐 나는 광주교대 졸업해서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를 편입학하고 편입학해서 졸업했습니다. 아, 전공 필수 과목도 안 찾잖아요. 빼놓고 얘기해서. 그 학력 문제도 마련 아니, 안 근데 했겠고. 민영삼 원장 목포 천재인데, 목포 이제 박지원 또 이쪽 고향인데, 그 고향 사람들 박지원 국정원장 돼서 좋아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향 사람들? 물론 저는 연락 안 해봤는데 다,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이 저번에 그, 저 누구죠? 목포에 국회의원 떨어졌지만 40% 가까이 얻었잖아요.
또 박지원 광팬도 있어요. 목포. 목포에. 그분들 다 좋아하시겠죠. 네, 페이스북에 보면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이렇게 흔들었던 그 제2문건.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세상에 처음 내보낸 문건 아닙니까? 그렇지. 예. 네, 그게 진짜인지. 예.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대로 그 위조 조작된 건지. 어? 위조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큰일 나는 거고. 사실이면 박지원 통합당이 없어져. 통합당이 없어져야죠. 통합당이 없어지고 위조면 통합당이.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저기 그 박지원 저기 지지자들. 예. 그분들은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아, 참. 판명하기도 전에. 이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그죠? 왜 문재인은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구역호 앉혔을까? 자기 당 사람도 아닌데. 아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문통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경제를 살렸습니까? 무슨 뭐 정치 개혁을 제대로 했습니까? 선거법 그날 잊혔죠. 무슨 뭐 검찰 개혁을 했습니까? 예. 뭐 사회 개혁을 했습니까? 뭐 일이 잘 됩니까? 안보를 예. 튼튼하게 했습니까? 한미동맹 국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 이걸 이제 많이 하려고 예. 우리 흔히 쓰는 일본 말로 반까이 하려고. 반까이 하려고. 김정은한테 솔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북 정책으로 반까이 한번 하려고.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장.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게 예. 김홍일 그 DJ 아들 김홍일 예. 홍걸 홍걸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잖아요. 근데 국정원장의 전문성이 뭡니까? 국정원장은요? 정보지. 정보. 정보, 산업정보, 온갖 그 첨단 미래 그 과학 무기들 하고 인프라 다 휴민트 해가지고 정보 수집해서. 예. 국정운영의 최고 지도자한테 정보를 갖다 제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 미시아의 국장이 가서 어디 가서 협상하고 그럽니까? 이라크에 가서 협상하고? 그러게, 예. 하여튼 정보 수집이 최고 먼저입니다, 먼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워낙 다급해진 그 문통이 임기 예. 말에 예. 레임덕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는 그냥 그, 북한 대북 문제로 네. 반가이 하려고 아... 이제 그 뭐죠 반창고 하나 대일 반창고 하나 썼다고 봐요. 대일 반창고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박지원 의원이 그 이 문제 해결하겠어요? 어... 대북 문제 남북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아... 한단 얘기가 빠는 미국 트럼프 미국 선거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어? 또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미국도 네. 있고 네. 중국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오고, 평화선언 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그러게.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국정원장으로 뭐, 말년에 뭐, 잘 하시겠지만은. 예. 저는 문통이 바라는 그런 예. 그 대북 문제에서의. 예. 완성판 성과는 나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요. 예. 예. 힘들다. 예. 예. 이제 박지원의 말로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저 원세민 원장처럼. 아,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가장 근본이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까? 예. GVID. 예. 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이루는 건데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어요? 비핵화하면 지적해놨어. 일가들 다 죽는데. 아, 그러니까 쓰다 띄어낸 대일 반창고 될 것이다. 예? 저는 예. 그러니까 급에서 문통이 급에서 지금 상처났는데 급해 가지고 막 대일 반창고 하냐 붙인 거야. 상처가 5만 군데 다 났는데 예. 거기 무릎에 그 좀 찢어진데 거기 대일 반창고 하나 붙인다고 상처가 다 다른데 상처가 났냐 이 말이에요. 국정이 총체적으로 남국인데. 예. 대북 문제 한 군데 거기다 반창고 붙인다고 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북 네. 그 대일 반창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일 반창고. 원장님. 대북용. 최영호 박사가 질문한 답니다. 원장님. 오늘 네. 저 비도 줄줄 오는데 오늘 저녁에 뭐 막걸리 한 잔이야? 저녁 태연님? 아니야, 저 최영호.
최양호. 네. 최양호 씨도 거기 가셔. 내가 저거를 하나, 저 연구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회통합전술연구원이라고. 사회통합전술연구원 만들었대. 예? 네? 사회통합전술연구원 만들었대. 나는 사회통합 전략 연구원장이다. 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저 막걸리 한 잔이야. 아이고 이제 우리 만나가지고 척척하니. 척척하니. 이제 막걸리라도 한 잔 하면서 나라 걱정 좀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이고 도저히 안 돼. 나는 그래서 어디 떠나버릴까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안 돼서 그래서 광화문에 다시 모여야 될 것 같아. 그럼 광화문에 모입시다. 네. 예, 예. 네, 예, 네. 아유, 오늘 네. 이게 급하게 이렇게 전화 연결했는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방송인지 깜짝 놀랐어. 오늘 그러게 말이야. 오메, 오메, 오메. 예,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어이, 삼이 잘 가. 오가 전화할게. 삼이.